자, 우리 삼성자산운영에서 오셨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늘이요? 예. 외근 많이 하셨어요? 예, 은행 고객들 좀 많이 만났고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고민이 좀 많은 게 ETF, 제가 부진 ETF 시리즈 말씀드리면서 특히 홍콩, 중국 관련된 ETF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빠졌어요. 특히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오늘도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은행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대책을 뭐 고민하고 계시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묻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뷰, 물론 뭐 제가 ETF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뷰를 가지고 ETF를 추천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양한 ETF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뷰도 어느 정도 그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계속 외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탁프로님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긴급하게 알려주신 긴급은 아니에요. 예, 아 긴급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K-POP ETF 관련해서도 계속 리서치를 해서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베타, 즉 방향성을 먹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앞서서 그 박혜상 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테마 또는 좀 알파를 먹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롱숏 ETF. 네. 네, 한국에는 딱 두 종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롱, 코스닥 150 숏. 또는 반대 롱숏 ETF 있는데요. 그것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 질문이 긴급한 게 하나 들어와서 이것만 해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중에 오늘 코덱스 코스피 대형주 ETF가 상한가를 갖다가 훅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예, 예,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4월이면 분배락이 있습니다. 분배락이 있을 경우에는요. 분배락. 예, 그러니까 일종의 배당락인데요. ETF는 연말에 배당을 주지 않고요. 연말에는 네. 가배당. 배당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라는 그 예상치를 반영해서 ETF NAV를 살짝 올리고요. 실제로 배당이 3월 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당금을 모아 가지고 4월 마지막 날 분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말 정도에는 이 분배금 관련된 분배락 때문에 설정 환매를 막아 놓습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 LP도 이제 설정 환매를 못 하기 때문에 LP가 수급을 그 호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으흠. 이게 약간 멈춰 있는 구간인데 네. 오늘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EMP 쪽인 것 같은데요. EMP는 뭐예요? ETF 모델 포트폴리오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성격의 이제 자금인 것 같은데 네. 그쪽 자금에서 좀 이런 상황인 거를 모르고 좀 대규모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수급 이상이 일어났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그때 매매했던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시나리오가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좀 가격 급등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화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예, 예, 예. 아마 뭐 분배락 관련된 그런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도 뭐 댓글에 차이나 전기차 얘기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수급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오늘 개인들 넘버원 순매수가 차이나 전기차였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요? 예, 차이나 전기차. 제가 어제도 잠깐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때 2만 원까지 갔던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지금 좀 안 좋죠? 지금은 1,890원. 거의 반토막 났네.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상장 이후 수익률은 100% 근처까지 수익률이 나왔다가 지금은 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계시는 PB 분들께서도 어떻게 지금 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10% 20% 빠져서 어느 정도 관련된 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아, 이 정도면은 그냥 끊고 나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언제부터
그 은행권에서는 많이 들어왔냐면 작년 연말 정도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참 17,000원, 18,000원 이제 찍으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을 때 이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00원, 11,0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에서야 이제 뭐 끊자 또는 뭐 손절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국면이고 또 여기에다가 또 북경 베이징 락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버리면 또 이제 생산이 멈출 뿐더러 소비도 멈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어도 사러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ETF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 뭐 투자도 제가 이제 저는 한국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현금을 이렇게 20%나 PDF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좀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중 차이나 전기차 들어온 돈의 20%는 현금 갖고 지금 있어요? 지금 보니까 19% 정도 캐시로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운영하시는 ETF 운영하는 매니저분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예. 지금 겁나서 못 사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뭐 원래 보통 매니저들의 성향은요. 캐시를 다 소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저같이 이게 뭐 절대 수익하는 헤지펀드가 아니라고 하면 롱 매니저들은 캐시를 단 1%도 들고 있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캐시를 들고 있는 순간 본인이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도 없는 거고 지금 뭐라도 사가지고 무조건 레이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캐시를 갖고 있는데 장이 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를 100% 다 소진하는데 캐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중국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명확하게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국인들도 좀 쇼커버에 나선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외국인 이거 관련된 유사 펀드들도 있을 테니까 글로벌 외국인들도 글로벌 중국차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했던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도 네. 이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좀 당황해하면서 쇼커버가 예. 그러니까 매도란다. 예, 매도를 매도를 약간 반대니까. 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좀 현금 유동성을 펀드에서는 좀 확보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ETF가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차이나랑 홍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 차이나 전기차를 얘기했지만 지금 은행에서 ELS도 많이 팔거든요. ELS 중에서 대표적인 게 HSCI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진핑 정부에서 홍콩을 버린 거 아니냐. 네. 중국은 본토는 좀 어느 정도 살릴지 모르겠지만 네. 홍콩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중국과 홍콩 글쎄요. 저는 ETF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또 화끈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책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ELS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차이나 전기차를 네. 가장 많이 사셨고 ELS도 사실 솔직히 그렇죠. 한국에서만 이렇게 지금 엄청 활성화돼 있지 뭐 글로벌리는 지금 ELS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리스크를 뭐 지금 그런 자리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ELS가 되게 안정적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ELS가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은 맞죠. 근데 제가 볼 때 10년에 한 번씩은 오는 일이고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리스크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아시고 가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좀 그래도 좀 기쁜 얘기 드리면은요.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네. 이건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고요. 블룸버그에서 뉴스에 캡처를 했고요. K-pop UV cutters influence will lead to world ETF. 그러니까 K-pop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 글로벌 ETF, 한국 ETF 아닙니다. 글로벌 네. ETF 상품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한국 버전으로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뭐 K-pop ETF가 나온다. 이 내용까지는 아마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ETF 운용사에 몸담고 있으니까 리서치를 했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밑에
밖에 있는 친구를 시켰습니다.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혼자 예, 네, 시켰습니다. 네. 제가 제가 외근 계속 하루 종일 외근이어서요. 네. 어쩔 수 없이 시켰고요. 자, 화면 보시면은 운용사는 ETC라는 회사고요. ETC Exchange Traded Concept이라는 운용사고요. 10.7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상위권에 있는 ETF 운용사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ETC는 약간 ETF를 좀 상장을 대행해주는 대행사 역할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ETF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우리 운용사 사이즈가 작을 때에는 ETC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야 네가 ETF 상장 좀 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약간 대행업체 역할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수 사업자는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지수 사업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알려진 것도 없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마 이 정도면은 작은 거니까. 네, 작은 그렇죠? 거죠. 엄청 작은 거죠. 네. 그렇다지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일종의 리서치 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리서치. 예, 그러니까 이제 ETC라는 회사에 예, K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 사람 기준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니치한 마켓. 우리로 따지면은 저 베트남의 밀키트 시장을 조사해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지수 사업자의 지수 계산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예, 아마 ETF에 좀 발빠르신 분은 느낌이 오실 텐데 무어게이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무어게이트라는 회사가 산출 및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무어게이트는 영국 회사고요. 예, 무어게이트란 이름이 들어간 ETF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뭐예요? KB스타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근데 이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는 또 하나의 한국 업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딥서치를 얘기 드렸는데 파운트라는 업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운트라는 업체가 여기서 보면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역할을 파운트라는 회사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 KB스타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ETF에는요. 네. 네. 그래서 아, 무어게이트라는 회사도 일종의 대행 업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특징을 보시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이니까 이 ETF에는 1000억 원 이하면은 담길 수가 없습니다. 1000억 원 이상으로 끊기고요. 독점 AI 알고리즘 이게 바로 아마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참고로 파운트도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티 인베스트먼트도 뭐 약간 뭐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관련된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억 원이라는 사이즈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천억 원이 안 되면 이 ETF에 담길 수가 없으니까 K-POP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천억 원이 안 되면 일단 생략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캡이라는 게 있는데 한 종목의 최대 비중입니다. 캡이 10%이기 때문에 이 K-POP ETF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종목 하이브 같은 종목이 들어가더라도 하이브가 1000억 원밖에 안 그러니까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에 있는 이런 K-POP 종목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 거야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친절하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나와 있어요? 어디 들어간다는 게? 아, 이미 나와 있는 ETF를 뒤져보면 됩니다. 아~ 네, 이럴 때에는 제로에서 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와 있는 ETF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이미 K-POP이라는 이름은 안 달았지만 비슷한 ETF 있어요.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하나로 FN K-POP. 예 그리고 타임폴리오 K컬처 이런 ETF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장 넘기시면은 이 ETF별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죠. 아 밑에 있는 친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하이브, JYP, SM, CJENM, YG, 스튜디오 드래곤, 위즈웍, NC, 네이버, 카카오 이런 순서대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로 FN K-POP이니까 하이브가 20%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K-POP ETF에는 10% 캡이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는 들어갈 거고요. 10% 비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JYP, SM 요 정도까지도 캡이 10%이기 때문에 10% 비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NC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들어갈 건, 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인데 일단은 NC 네이버 카카오는 코덱스 상품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NC 네이버 카카오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밑단에 있는 위즈윅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K5 ETF의 핵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K-팝인데 네이버 들어가는 건 좀 그렇긴 한 것 같네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미디어 엔터를 보는 입장과 그리고 테마 방식으로 미디어 엔터를 보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까 시티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릴 때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합성 그리고 스코어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섹터 방식과 요즘 뜨고 있는 테마 방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탁프로님은 이 K-POP ETF가 어느 정도 뭐 글로벌리하게 좀 승산이 아니요, 좀 있다고 뭐 보세요? 글쎄요. 잘을 저는 승산 좀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있어요? 네네. 저는 있다고 봐요. 왜요? 지금 미국의 ETF 중에 한국의 특정 섹터나 산업을 타겟팅하고 있는 ETF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인정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최근에 근데 엔터주 주가가 안 좋은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거 왜 만들지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좋은 타임이라 봐요 오히려. 지분 좀 빠진 게 지금 엔터주들은 상반기 숫자가 너무 안 좋아요 다. 네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앨범 판매량들이 다 너무 좋았고 다 개별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JYP만 YOY 증익이고 1분기 2분기까지 다 역성장이에요. SM 뭐 YG는 2분기부터 성장을 좀 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뭐 PR 30배가 넘고 지금 성장률도 다 때려맞고 있는데 엔터만 왜 30배야? 이러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반기에 앨범이랑 뭐 콘서트 다 돌면서 숫자가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엔터사들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어떤 그 멀티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엔터주도 주가가 안 좋고 안 좋은 이유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숫자가 안 좋아요. 실적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TF 만드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금융기관 혹은 뭐 제가 네. 이 ETF를 사요. 네. 그럼 그건 외국인으로 계산돼요? 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요. 투자자가 네. 미국에 상장되는 거죠. 투자자가 우리나라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외국인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거의 70%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외국인 지분이 많으니까 외국인 찾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걸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예, 그때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때 외국인이 잡히고 제가 사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ETF의 설정액 상장했다 그러면은 설정액 사이즈를 보시고요. 그리고 PDF 외국에 있는 ETF도 PDF 다 볼 수 있으니까 PDF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PDF의 상위 시총 비중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방금 정프로님 정확한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그때 우리 안랩 기억나시죠? 네, 미국의 사이버 보안 ETF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안랩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짧게 뭐 하나만 네네네. 더 말씀드릴게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하재석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두 종의 롱숏 ETF가 있습니다. 예, 코덱스 상품이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코스피 200을 롱하고 코스닥 100을 숏하는 고 ETF 하나와 반대로 코스닥 150을 롱하고 코스피 200을 숏하는 요 ETF가 있습니다. 컨셉은 간단합니다. 너 코스피가 더 좋을 것 같아? 코스닥이 더 좋을 것 같아? 어때요 요즘에? 요즘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네. 예,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코스닥이 살짝 뭐 아웃퍼폼을 하고 있긴 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 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피 200이 그나마 좀 덜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올해 연초 이후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 200 롱, 코스닥 150 숏이 승자였고요. 저는 글쎄요. 요즘같이 알파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 150 롱, 코스피 200 숏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거는 그러면 코스피 예를 선물 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포지션 코스닥 150 선물 롱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숏 요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만약 지수가 그냥 대체로 비슷하게 가면 네. 저 친구들은 큰 재미는 없는 거예요. 네,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재미가 없는 거고요. 누구 하나가 튄다면 예.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너무 좀 감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네. 저는 추천 안 하고 싶고 아,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삼성전자 사면 되니까 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200 ETF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뺀 또 코스피 100 ETF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